건물이 보시면 길어요. 겉에서 보시면 웅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경도 굉장히 잘돼 있고, 이 물건의 이제 장점은 가격이 일단 저렴한 것이 가장 장점이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쪽으로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좀 있고,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다른 물건들은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 있고, 또 경쟁자도 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딱 펜션으로 쓰기도 좋고, 전원주택으로도 쓰기도 좋고, 이런 용도로 전원주택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물건을 찾아서 괜찮은 물건으로 서울 근거리에 있는 물건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전원주택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임장을 좀 갔으면 좋은데 모든 물건을 다 갈 수는 없어서 오늘은 제가 사진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를 해서 안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경매 물건은 바로 초기. 바로 초기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물말고. 아주 깨끗한 오늘의 경매 물건은 양평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를 좀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옆에 이제 병원도 있고 양평 버스터미널도 있고 막 보이시죠? 물도 맑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제가 물건을 찾았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평은 이제 송파 쪽에서도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두물머리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명하죠. 또 주변에 또 휴양림, 펜션, 캠핑장,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물머리 근처에 아주 뭐 가깝지는 않지만 예,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으로 오늘 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가 경강로를 타고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해당 물건지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이제 경리중앙선 원덕역이 차량으로는 5분이고요. 도보로는 38분이니까 걸어서는 갈 수 없어요. 뭐 이것도 등산한다 생각하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러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이제 차량으로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요건은 다른 타 전원주택에 비해서는 경기도 수도권 근처라서 이런 편리성이 약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앞에서는 한 도보로 6분 정도 걸어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집 근처에는 바로 이제 뭐 인프라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전원주택을 보시면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그건 도시지요.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프라가 없는 게 전원주택에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조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인프라가 모여있는 이제 양평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인프라가 모여있는가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양평의 군청이 또 근처에 있고요. 경리중앙선 양평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평 버스터미널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있고 각종 인프라 시설 초중고가 예, 차량으로 모두 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를 타고 아이들 학교를 보낸다든지 픽업을 좀 다 해주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립교통재활병원도 차량으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좀 한번 들여다본다 그러면 창대 1지구, 2지구 작년 23년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438세대, 420세대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평의 이제 03지구 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양평도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인구가 조금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개발 호재가 혹시 있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도 뭐 정치적으로도 약간 이제 좀 말이 많았었죠. 예, 서울 양평간 이제 고속도로가 지금 사실 백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개된다고 하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착공 여부가 지금 확실치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양평에서 송파까지 20분대에 진입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로드뷰를 통해서 이
해당 경매 물건지로 이제 가는 길을 한번 사진을 좀 이렇게 찍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전원주택 동네 입구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도로가 잘 깔려있죠, 지금? 아무래도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차량이 막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큰 도로는 아무래도 많지는 않고요. 그냥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차 한 대는 살짝 비켜줘야 되는 지금 그런 도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집 앞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해당 집이거든요. 예, 해당 집 앞에 보시면은 예, 다른 길로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또 앞에가 있어가지고 예, 다른 길로도 갈 수도 있고 보시면 집이 땅이 완전히 이렇게 약간 길쭉해요. 길쭉하다 보니까 건물이 보시면 길어요. 길어서 굉장히 겉에서 보시면 웅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경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담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집이 최근 거 같이 아주 예뻐요.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용 승인 일자가 2009년에 지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됐는데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는데 창이 굉장히 많아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하이샤시로 해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방향은 남서향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래도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집 옆으로 지금 축대가 잘 쌓아져 있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흙이 무너지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건물 옆에는 넓은 마당을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소나무가 17그루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감정평가서에서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마 더 많은 나무들이 좀 자잘한 나무들이 좀 많이 심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감정평가서에서 보시면은 소나무나 조경수 이런 것들은 토지에 설치된 축대, 담장들은 모두 토지의 가격에 포함해서 평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건물의 이제 측면인데 보시면 이렇게 텃밭이 아주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뭐 고추, 상추, 뭐 가지나 호박 이런 것도 심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여기 집 뒤에 보시면 지금 공터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야 될 토지인데 아직 짓질 않아가지고 다른 집들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가 조금 유리한 측면에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겨울에 이제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차를 안으로 이동시켜서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8평이 조금 안 되는 차량 2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집 근처에는 다 도로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진입하시거나 나가시거나 이러실 때 불편함이 없이 지금 여기 전체적인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집 뒤쪽으로 지금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측면 쪽으로 전부 다 주택이 형성이 돼 있어요. 20가구 이상이 넘어 보이는 지금 가구가 지금 보이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집들이 지금 주거형으로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 주변에 있는 이제 전원주택들을 보여드리는데 전부 다 아주 고급스럽게 예쁘게 잘 지어져 있죠. 마을 전경이 너무너무 지금 고급스럽고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지금 사진으로 보셔도 예, 한눈에 지금 보이십니다. 이제 제가 좀 권리 분석을 좀 이제 해드리자고 하면은 2023 타경 4085입니다. 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6월 5일날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경기도 양평읍에 있는 대흥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물건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 일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면적은 114.04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서 57.17평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감정가가 이제 3억 4천 5백, 84만 9천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 번 유찰돼서 30% 떨어진 금액에 2억 4천 2백만 원대의 최저가 입찰로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이 이제 감정이 3억 4천 5백이 나온 이유는 2023년 9월 18일 날 이제 감정을 했던 가격 시점이 114평을 토지를 1억 3천에 이제 잡았고요. 2009년도에 짓기는 했지만 건물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고 예, 건물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좀 토지 가격보다 건물이 예, 높게 지금 감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천 2백이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이 지금 비슷한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토지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114평입니다. 자, 토지 모양은 이제 반듯하진 않지만 부정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1층은 27.98평입니다. 그래서 꽤 넓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이 두 개, 방이 두 개, 그 다음에 거실, 주방, 보일러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2층은 21.93평이니까 여기도 꽤 넓습니다.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이제 세탁실이 따로 있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이 네 개인 주택이니까 굉장히 뭐 손님들 오시고 손주들도 오고 막 이런다고 하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임차인 현황을 좀 보면은 전입세대 열람 이제 결과에서 보면은 전입세대가 이제 소유자 세대 밖에는 전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요. 권리 분석상 임차인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017년도에도 이제 경매가 한번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에 됐었냐면 감정가가 이제 한 3억 7천대였었는데 낙찰은 2억 7천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가격이랑 비슷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낙찰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물건을 만약에 취득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사실 토지값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로 이제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 가격 정도의 집을 장만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이 호황을 누렸던 2020년도부터 막 엄청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 경매가로는 훨씬 저렴한 금액에 이제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 정도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거의 한 6억 정도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건축비도 너무 비싸고 토지값도 매매로는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이제 전원주택을 꼭 장만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2017년도에 경매가 한번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고 그 경매 권리 분석상에는 낙찰을 받으시면 근저당이라든지 뭐 이런 가압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예, 권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낙찰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가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전원주택은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원주택이 많아요. 아무래도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최근에 지은 집들 이런 것들로 이제 더 이제 형성이 좀 잘 되는 편이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권리 분석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원주택들이 이 집이 옛날에도 경매가 나왔으니까 또 경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 원래 전원주택들은 예, 경매가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를 꼭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으로 딱딱 잘 나누어져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주변에 이제 유사 거래 사례들도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한 5억대,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4억대. 그래서 최소한 4억대에서 한 6억대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2억 4천대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절에 오히려 이렇게 저렴하게 좋은 집을 장만하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전원주택 하나를 장만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의 이제 장점은 114평이라는 토지가 좀 크고 그 다음에 길쭉한 토지다 보니까 건물 전체가 밖에서 볼 때는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토지다 보니까 예,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뽀다구가 난다. 그 다음에 마당이나 이런 조경시설들이 텃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잘 되어 있고요. 가격이 일단 저렴한 것이 가장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경강로가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를 가지고 물론 이동은 하셔야 되지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매 물건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 이 물건의 단점일 수도 있고 전원주택의 보편적인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집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 주변에 뭐가 있다 그러면 바로 예, 거기는 전원주택지가 아니고 도시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또 차가 없으면 힘들죠.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면서 버스 타고 뭔가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절대. 예, 그거는 결국은 한 1년도 못 살고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전 연습을 하셔서 꼭 면허를 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독주택의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어려움인데 바로 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또 마당에 있는 조경수도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 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전원주택을 선택을 하시는 거를 좀 저는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유찰이 될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유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이 일단 권리관계도 깨끗하고요. 세입자도 없고요. 그리고 땅 모양도 좋고 도로 유무도 좋고요. 건물의 상태가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건물이라서 제가 보면 이 금액에도 지금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 그래서 유찰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주택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제 아파트하고 주택은 좀 다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주택을 경매하실 때는 투자용이 도시면은 투자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도권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을 경매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처음에 그것부터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원주택들은 아까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팔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자를 금방 구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사용을 하는 전제하에서 자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남들한테 이렇게 뭐 빌려주고 뭐 가끔가다 내가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아주 살 게 아니면 집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두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것도 처음에는 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점점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택 경매를 하실 때는 꼭 들어가서 사실 분이 하시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더 싸게 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낙찰을 받았다가 그렇게 한 1, 2년 있다가 다시 팔 거라면 크게 이제 많은 이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원주택을 경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런 물건을 경매 받아서 펜션으로 사용한다거나 에어비앤비 사업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전원주택을 이제 펜션이나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려면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관공서에 가셔가지고 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박 허가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야만 가능한 건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허가를 다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 내용에 이게 충족이 되는 주택인지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펜션으로 사용하려면 낙찰받기 전에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하시고 하는 것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가고 싶죠? 지금 막 가서 상추도 심고 막 하고 싶죠? 네. 전원주택이 누구나 다 로망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이 먹으면 저런 곳에 가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본인의 형편에 맞게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시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전원주택은 꼭 경매로 구입을 하셔라. 땅 사서 건물 짓는 거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매로 이렇게 싸게
절반값에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그래서 적극 전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임장 한번 가보시고요. 또 매일옥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에 예쁜 전원주택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예쁜 물건 많이 검색해보세요. 저는 또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경매는 함부로 달려들면 안 되는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테크 이것저것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이 마스터 강의를 들으면서 경매 제도가 무엇인지, 왜 생겨났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경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차이가 되게 컸던 것 같고요. 봉모아님 유튜브 채널을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뒷이야기라든지 방송에서 하시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부분들, 확률상 어떤 상황에서는 좀 어렵게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경매에 대해서 공부 시작한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마마님의 강의는 그야말로 핵심 이론과 꿀팁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지식이 정말 꼭 필요하고 어떤 건 그냥 참고하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지 사실 이런 거를 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봉마마님이 강의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지식 같은 거는 강조해서 말씀해주시고 어떤 것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매 마스터 수업은 끝났지만 지금 이제 서로 정보에 대한 공유라든지 아니면 봉마마님 강의를 계속 듣고 싶어서 제가 일조클럽이라는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네, 이 모임의 이름대로 정말 일조 자산을 목표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